돈만 벌면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적게 벌수록 힘들어요. 난 부자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3천을 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대개 돈을 얼마를 벌겠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300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가요 또 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똑똑한 애들 여기 다 모여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피 터져요. 그래서 그걸 핏바다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경쟁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경쟁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은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연이 아니고 이렇게 벌겠다고 하는 이런 일자리는요 경쟁자들이 적어요. 경쟁자가 없는 데를 뭐라고 그러냐, 푸른 바다 블루오션 이래요. 네. 돈에 대해서 오해들이 참 많아요. 돈은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300에서 700 버는 것도 못하는 내가 3천, 5천을 벌라고 하면 10배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성도 10배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300 버는 사람하고 3천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돈 벌기 제일 힘들다고 할까요? 왜 3억 버는 사람이 100배나 힘들어야지. 그런데 물어보면 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요, 3천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쉽다고 그래요.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널린 게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적게 벌수록 힘든다, 많이 벌수록 힘든다, 어느 쪽이에요? 적게 벌수록 힘들어요.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면은요 대부분 가난뱅이로 살아요. 여러분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쓸까요 안 쓸까요? 난 부자 중에 가계부 쓰는 사람을 못 봤어.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수입처를 찾아.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정말 돈 걷지 않고 좀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자녀들도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결혼할 때 집안 채식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집안 채식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자들은 사줘요 안 사줘요? 그걸 사준단 말이에요. 집안 채식은 사줘야 돼. 응? 왜? 우리 세대도 집 사기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요 집 사기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줘야 돼. 그러면 집 사주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3천만 원 안 벌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왜 못 되냐면 부자 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이 벌면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자기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으면은 여기 지금 2천 이상 보는 사람들 쪼르륵 나오면은 아이고 저 자리가 내 자리네 드디어 발견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꼬고 앉아가지고 사기 안 치나 보자 그러고 내가 속는가 보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건 안 믿거든. 나는 300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다. 3천을 번다고?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